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예,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 오늘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양도, 그죠? 양도하면은, 뭐를 양도하면은 이 세금 내느냐. 그걸 우리 뭐라 하죠? 과세대상, 그죠? 양도의 개념, 양도, 소유권 이전하죠,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소득 나왔죠, 그죠? 양도 소득이다. 요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그 차익이죠. 차익. 이 차익의 세율. 요게 세금이다, 그죠? 요, 우리가 세금. 그죠? 이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거는 세금 안 내죠? 비과세. 물론 이제 2년 거주도 있습니다. 그죠? 조정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2년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그럼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 납부. 어디다가? 관할 구역 세무서. 그죠? 신고 납부.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정 신고. 요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거죠. 예정 신고와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거. 뭐가 있죠? 확정 신고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요 부분이 핵심이죠. 그죠? 요 파트. 그래, 요게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국외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기타 등등 좀. 여기서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자, 과세 대상 제가 요약 설명드리고 먼저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그죠?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면 또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그죠? 잠깐 요약 정리하면 기억이 나니까 요약 정리 잠깐 하고. 자, 보세요. 과세 대상. 먼저 우리가 과세 대상이다. 뭐를 양도했을 때 세금 내느냐. 그죠? 과세 대상이죠. 첫째 뭐죠? 부동산. 바로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세금 낸다. 두 번째, 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도 과세 대상이죠. 그죠? 권리 부분. 이 권리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 그죠? 현재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앞으로. 이런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있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걸 양도하면은 그 양도 차익, 분양권을 양도한다. 우리 입주를 하기 전에 분양권 양도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세금 내야 된다. 입주권 같은 재개발 입주권. 뭐 청약 예금 정서 있죠. 그죠? 예,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 기타 이제, 뭐 주택 상환 채권, 또 토지 상환 채권,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있죠. 뭐 핵심 이거다. 그죠? 이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하면은 양도세도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자, 주식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주식은 크게 구분하죠, 그죠? 상장 법인의 주식과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해서 상장 법인은 원칙이 뭐죠? 비과세. 비상장은 개인회사는 원칙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과세. 누구는 대주주. 장외 거래는 과세 대상.
네 번째, 기타 자산. 기타 자산 하면 영어도 네 가지 있습니다. 그죠? 특정 부동산. 법인이죠. 그죠? 부동산.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과세 대상. 두 번째는 과다 보유 법이다. 그죠? 이거는 부동산을 80% 이상 소유한 법인. 거기에 하는 일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부동산 전체를 우리가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죠? 세 번째는 권리금이 있죠. 영업권. 이거는 반드시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함께. 그리고 회원권이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뭐 주주 회원권. 주주라는 거는 주식 소유자죠. 그죠? 그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거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작년부터 나온 게 있죠. 그죠? 무슨 상품? 그렇죠. 파생상품. 요게 과세 대상.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라 그랬죠. 지점등임. 여기서 등기된 임차군요. 등자 빼버립니다. 그죠? 그냥 등기 안 된 거. 임차고 하면 틀린다. 그죠? 영어권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반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함께. 과세 대상. 아시겠죠? 과세 대상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섯 문제 나옵니다. 여섯 문제. 그 이제, 사업소득세에서 한 문제 나올 때는 이게 다섯 문제 나오지만 평균 여섯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여섯 문제를 보세요. 여기 하나, 요거 묶어서 하나, 여섯 개 되잖아. 그죠?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고, 그 요거 한번 정리하시면 되죠. 뭐, 그죠? 양도소. 우리 세법에서 가장 많이 시험이 출제됩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파트별로, 여기서 한 문제. 아셨죠? 또 요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시험을 안 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합니다. 그죠? 그 사장님이나 소장님이 되어서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팔았어도 세금 내고 이런 거 기본 상식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 정도는 알았죠? 여기 과세 대상. 여기 문제장 보고 갈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이 교재에는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등기된 임차권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 안 됐다. 아니네. 답 1번 이런 식으로. 아셨죠? 여기 볼까요? 4번 문제. 과세 양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과세 대상 맞죠? 2번, 전세권, 그리고 전세권 여기 있잖아. 등기된 임차권 양도 소득 과세 대상. 3번, 지상권도 과세 대상. 4번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나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 나왔다. 함께 나와야죠. 영업권의 단독 양도. 오, 틀렸네. 답 4번. 아시겠죠? 그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게 바로 뭐죠? 주주회원권. 그때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양도. 그것도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요 정도 풀면 되죠. 그죠? 5번도 한번 볼까요? 양도세 과세 대상 설명을 풀어보시고, 예, 털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무상이전.
우리는 이 양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상이죠.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무상이자는 과실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2번. 지상권의 양도는 과실의 대상이다. 맞죠?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과실의 대상이다. 맞죠? 법인의 주식 양도, 과실의 대상, 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게 바로 주주회원권. 그 회원권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도 과실의 대상. 지역권, 요 치자는 뭐라고 했죠? 지상권입니다. 알겠죠? 지상권. 지역권 아닙니다. 그죠? 6번 문제. 과실의 대상자들은 모두 골라보세요. 골, 회원권, 회원권은 과실의 대상. 여기 됩니다. 그죠? 등기된 부동산 중 과실의 대상 맞죠?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지나 권리, 이런 게 바로 뭐죠? 분양권, 이런 게잖아. 그죠? 입주권 같은 거. 영업권, 사업용 과정사상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거. 분리됐다, 함께 양도해야 되죠. 리얼은 X, 리얼 전세권 O. 그럼 리얼 빼고 모두 과세 대상이다. 그죠? 기업, 리얼, 디귿, 리엄이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풀면 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 여러분들도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과세 대상.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됐어. 자, 이번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까요? OX. 이거는 OX. 양도 인거와 아닌거 우리 많이 해왔었죠. 그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또 제가 요약해 드리니까 이걸 보시면서 자 보세요.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OX잖아. OX. 양도로 본다는 거는 사실상 유상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실제, 유상,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거. 유상이제이다. 양도다. 그죠? 그건 사실의 반대 뭐죠? 형식상. 유상의 반대 뭐죠? 무상. 이거는 아니다. 그죠? 제외. 아셨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상속 정려 공짜로 받은 거 이거는 양도세 안 내죠. 이거는 무슨 세? 상속세 정유세 내잖아. 그죠? 다음에 이제 사실상 유상이냐 하면 여기에 대표가 뭐죠? 그렇죠. 매매 나왔습니다. 그죠? 매매. 매매 나오면은 같이 나온다. 뭐죠? 교환과 현물 출자. 교환과 현물 출자. 그죠? 매매. 아시죠? 그죠? 자, 우리 이거 하나, 자, 보세요. 매. 매자 나왔습니다. 매. 또 뭐 있더라? 그죠? 매수, 대부합. 요거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매수, 대부합. 예, 아시겠죠? 그죠? 매수, 대부합. 알았죠? 매수 대부합. 몇 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매수 대부합. 매수 대부합. 요거는 양도로 보는 거. 그럼 수가 뭘까요? 수용. 대는 대물 변제. 조세. 위자료. 이런 대물 변제. 부. 부담부 정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려하는 거. 요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제, 그죠? 합의 해제도 양도로 본다. 그럼 합의 해제 반대말은 판결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형식. 형식 하면은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형식 하면은 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거 있죠. 환지 나왔다, 보류지, 채비지, 이런 거 양도시 아니다, 그죠? 관계 없다, 양도하고.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했다.
이것도 과세 안 합니다. 담보죄로 넘겨줬습니다. 양도담보. 요거 세 개 만기하면 되죠. 이거는 뭐 약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환지, 분할, 양도담보. 이거 양도 안 한다. 그죠? 네. 세금 안 한다. 알았죠? 조심할 거. 환지지만은, 요게 뭐가 있더라? 그렇죠. 정환지, 가만지가 있는 경우에 요 부분이 바로 뭐죠? 양도가 되죠.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지분 변동이 생겼다. 지분 변동이 생겼을 때 그 감소한 자 양도 내야 되죠. 양도 담보죄로 넘겨줬다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죠? 채무 불이행. 만기에 돈 못 갚았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진짜 넘어가잖아. 그죠? 소유권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요건 또 뭐가 된다? 양도.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또 뭐가 있죠? 명의신탁 하는 것도 정려로 본다 그랬죠? 그죠? 요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게 OX입니다. 아셨죠? 그럼 양도로 보는 거, 매수 대부합, 그리고 환지나 공유분할 양도담보, 상주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아, 이게 대물 변제. 소위에서 이걸 양도 맞죠? 그러나 조심할 거는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그건 뭐죠? 비과세. 아셨죠? 다음, 그럼 1번은 답이 된다. 그죠?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니까. 2번. 갑을병 세 사람이 균등 소유했다는 것은 30%, 33%씩 가지고 있었겠죠. 그걸 갑은 40% 증가됐죠. 취득세. 을은 30% 감소됐습니다. 양도세. 병도 감소됐죠. 양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갑은 을한테 건물을 주고 을은 갑한테 토지를 줬다. 1억짜리 줬다. 동등가치. 요거는 가치가 같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네. 그럼 과세 안 된다.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두 건의 거래를 본다. 두 건. 이건 별개야. 별개. 아시겠죠? 갑은 을한테 건물 팔았다. 이러면 한 건의 거래가 끝났다. 이겁니다. 또 한 건의 거래가 을은 갑한테 토지를 또 팔았다. 이겁니다. 두 건의 거래로 본다. 알겠죠? 이렇게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갑은 1억짜리 팔았다. 옛날에 살 때 8천만 원에 샀었다. 요걸 요래 팔았다. 그럼 세금 내야 되지. 을도 마찬가지. 땅 살 때 7천에 샀었다. 요렇게 계산한다. 알겠죠? 그 3번 말 잘 이해하시겠죠?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교환 나왔다. 과세 대상. 4번. 양도 담보로 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과세 대상. 부담부 정려, 채무를 부담한 조건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채무 부분은 뭐가 된다? 양도. 그 아닌 거는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10번 한번 보세요. 양도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부동산 부담부 정려에 있어서 수정하 인수하는 채무의 양도. 이혼 시에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다. 양도. 그죠? 임대 부동산을 법인에 혐의해서 이것도 양도. 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도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했다. 그죠? 바로 출자, 혐의 출자가 되겠죠? 양도. 환지가 나왔네. 환지 처분으로 집안이 변경돼도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감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 되죠. 11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물었습니다. 1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병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X.
부담보장례에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가 되고 채무를 제외한 것은 뭐죠? 정려가 되는 거죠. 정려. 양도 아닙니다. 3번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중대. 이거는 뭐한다? 양도. 정답 3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판결입니다. 그죠? 소에 의하여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요거 양도 아니다. 본인 소유의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가 취득했어. 내가 팔고 내가 샀다. 말도 안 되죠. 뭐 세금 내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내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내가 그 참여해서 내가 샀다면은 그거는 세금 안 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다음 12번 문제.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죠? 분할한 공유 토지를 지분별로, 지분별로 재분, 지분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양도 아니, 지분 변동이 생겨야 되잖아. 그죠? 양도가 아니다. 양도로 본다. 틀렸네. 그죠? 1번. 2번. 도시개발 사업자가 보류지가 나왔습니다. 보류지를 팔았다. 이런 보류지나 채비지를 양도가 아니지만은 땅을 팔았으면 양도가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양도를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다. 3번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의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등기등록을 과세조건을 한다. 아니죠. 사실상 유상이죠. 등기등록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우리는 항상 잔금을 받은 날에 양도했고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는 등기가 되죠. 그죠? 원칙은 뭐다? 사실상. 다음 4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리에 있어서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채무액은 보는 양도가 되죠. 그죠? 양도가 되는데 양도로 보지 않는데 왜? 이거는 사회 누구죠? 배우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게 한번 보세요. 부담부 정리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거 요거. 시험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내용은 간단하다. 그죠?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그죠? 부담부 정리를 하는 것은 예, 이겁니다. 형이 동생한테 정리를 하죠. 5억짜리 하나 건물을 정리한다. 그럼 이 형은 과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돈 좀 빌려쓴 게 있죠.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3억.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건물을 정리하는데, 그죠?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생한테 5억짜리 건물을 정리했지만, 실제 정리는 얼마죠? 2억이죠. 그죠? 왜? 동생이 이걸 부담하는 거니까. 실제 공짜로 주는 건 2억이잖아. 그죠? 그 동생이 이 채무를 3억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부담부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부담을 하는 정려라 이런 뜻입니다. 채무 부담부 정려. 아시겠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하는 정려다. 그 채무를 부담한 요 부분은 요게 뭐죠? 양도. 그 요거는 양도. 요거 나머지 뺀 나머지 2억은 뭐죠? 정려. 아시겠죠? 요거 3억은 양도가 되고 2억은 정려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요 결과 정려가 얼마가 되고 2억이 되죠. 요 3억은 대가에서 요거는 양도로 보겠다 이겁니다. 양도. 양도. 물론 이제 정려가 돼서 요거 정려 받은 수정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동생이 내야 되겠죠. 요거는 양도 한자가 내야 되니까 형이 세금 내야 됩니다. 아셨죠? 이 경우.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상대편 동생이 아니고 부부가 아니다. 형의 배우자 또는 자식 부자가 아닌 아들. 이 상대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는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냐고 원칙이 뭐죠? 정여죠. 이거 정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여 2억과 정여 3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여가 얼마? 5억이 되어버리죠. 그죠? 아시겠죠? 이 상대편이 배우자간이라면은 배우자라면은 부부간에는 양도가 성립 안 되잖아.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잖아. 그죠? 부부간에는 원칙, 우리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원칙상 양도가 아니고 뭐로 본다? 정녀는 정녀, 정녀. 그죠? 이게 정녀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예, 4번에 예, 정녀세가 과세된다. 맞죠? 그죠? 4번은 정답.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를 보지 아니하는데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변제 충당했다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해야 되죠. 보지 않는다. 틀렸네. 그래서 5번 틀렸다. 그죠? 정답 4번. 예, 이상 OX까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과세대상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인데, 요, 과세대상 시험이 나왔다.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런 예외가 있겠지만은, 아직 거의 대부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거 등자 빼버리고, 요거 함께 빼버리고, 아닌 거 찾아봐라. 인 거 찾아봐라. 이렇게. 아셨죠? 자,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이거다. 알았죠? 네, 다섯 개.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아시겠죠? 요거. 양도세 개념, 양도, 양도.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보는 거 뭐죠? 매수 대부합. 매수 대부합. 알았죠? 상속 정려 형식은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알았죠? 정감 있으면 양도. 지분 변동이 생겼으면 양도. 채무 불리행도 양도. 그리고 하나 더 뭐죠? 요거. 부담부 정려. 그죠? 부담부 정려다. 자,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형이 요, 지금 현재 건물이 5억짜리죠. 그죠? 이걸 살 때, 옛날에, 이걸 4억에 샀었답니다. 4억에 샀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때, 우리가, 동생이 요, 이제 우리가, 이, 동생한테 정리를 했죠. 그죠? 여기 정려가 2억이고 양도 3억이죠. 우리가 세금은 양도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양도 차익이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이 동생한테 4억에 샀던 물건을 5억에 팔았다면은 양도 차익은 1억이 맞죠? 4억짜리를 5억에 하면 1억 맞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5억이 양도가 아니고 얼마가 양도? 3억이 양도잖아. 그죠? 그래, 이래 됩니다. 요거 중에 3억이 양도라면은 요쪽으로 얼마일까요? 4대 5는 얼마 대 3억이다? 5대 3은 4대 얼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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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같다, 그죠? 이걸 우리가 환산한다, 이라죠. 옛날에 우리 왜, 이거 공부했잖아, 옛날에. 몇 년 전인지 뭐,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우리 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거 했잖아. X 대 Y는 A 대 B다. 내양 곱하기 내양은 외양 곱하기 외양과 같다, 이거, 그죠? 마찬가지 환산하는 겁니다. 요거 대 요거 비율 5억과 3억의 비율은 60%죠. 60% 맞잖아. 요것도 60%입니다. 4, 6이 24. 아, 2억 4천. 마찬가지입니다. 5대 4면은 80%잖아. 그죠? 83, 8이 24. 2억 4천. 요걸 우리 뭐라 부르느냐? 환산했다. 이런 환산가액이다. 환산했다 이래버려. 환산가액. 환산가액 그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매감환기.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그죠? 그것도 나옵니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럼 이래 보는 거죠? 2억 4천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 차액 얼마? 6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요거 얼마고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차익 얼마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버리면 완벽하죠. 더 이상 이게 계산 문제 나옵니다. 뒤에 가면은 계산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그때 가서.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우리가 두 개 했습니다. 과세 대상과 OX 두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할 겁니다. 과표 문제, 과표 부분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